나 이제 오로라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됐어. 무서워 진짜. 농담 아니고 제 뒷바닥 봐서. 예, 오빠 달려. 이 풍경이 무려 숙소에 앉아서 보고 있다는 사실. 너무 예쁘다. 오빠 머리 봐. 오빠 지금 머리가 하늘로 승천하고 있어. 저희 지금 핫초코랑 커피 마실 건데 얼음이 없어가지고 아이스로 마시고 싶어서 얼음을 이렇게 퍼왔습니다. 눈이에요, 눈. 우와. 먹어도 되는 눈이겠지? 조식이 왔습니다. 우와. 조식은 되게 그냥 빵이랑 뭐 이런 심플한 게 아니야. 주스 좋아. 혹시 오로라 투어 하실 분들은 오로라 컬렉션? 핀란드에 있는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진짜 좋네요. 한국인도 한 명도 없어요. 딸바네, 딸기 바람아. 맛있다. 오늘은 프라이빗 오로라 헌팅 해가지고 차 빌려가지고 오빠랑 저랑 둘만 헌팅 구경하는 거를 가고 있어요. There's aurora. Okay, aurora somewhere here in Russia. Okay, but if you open this information, one of our planets has a magnetic field. So our magnetic field shields. 저희 오늘 두 번째 오로라 헌팅을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봤다고 하니까 어제가 이번 겨울 중에서 제일 셌던 날이라고 엄청 춥고 싶어 스트롱 했던 날이라고 우리 럭키 하다고 그러시네요. 처음 오로라 보러 와서 첫날에 아예 출발도 전부터 떠가지고 난 그래가지고 이 시즌엔 계속 떠있나? 이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많이 안 보여요. 되게 흐리게 조금씩 보여가지고 지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어? 어, 별 안 담겨. 영상은. 와, 나 태어나서 이렇게 별 많은 거 처음 봐. 진짜 쨍하게 잘 봐. 진짜. 저희는 한 스팟에서 오로라 보는 걸 실패하고 다른 곳으로 가보고 있어요. 어제가 진짜 운이 좋았나 봐요. 근데 대신 정말 별 엄청 많이 보고 심지어 은하수까지 봤어요. 은하수. 오늘 은하수 본 것만으로도 일단은 만족. 그리고 재밌어요. 둘이서 이렇게 다니니까. 가이드 안 묶이고. 네, 가이드분이 핸들도 안 잡고 앞도 안 보면서 운전을 해서 약간 지금 조심스럽게 벨트를 꽉 부여잡고 있어요. 가이드분이 우리는 도시에서 왔으니까 네이처를 경험시켜준다면서 폭포로 들어와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오로라를 기다리자고 했는데 무서워 진짜. 진짜 숲으로 들어가고 있어. 아무것도 없이 여기 불빛도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물이 나왔어요. 물 들리세요? 물소리? 오마이갓이다. 보이세요? 물! 저 다리 막 흔들리고. 아닌가 오로라 보러 나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 진짜 너무 공포 스릴러 영화만 많이 봤나봐. 계속 뭔가 이래도 되나 싶다니까? 아니 심지어 여기 곰도 산대요. 곰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겨울잠 자서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아. 너무 춥고 나 이제 오로라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됐어. 그냥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 어 저거 설마. 어 저거 나 곰동굴인 줄 알았잖아. 그래도 여기 되게 멋있죠.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약간 다른 무리도 와 있어가지고 조금 안심이 됐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로라 지도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어디쯤 왔나 보는 건데 오로라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파란 점인데 우리 쪽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곧 있으면 다 와서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분이 저희를 불을 때좀 계세요. 불을 피우시더니 저희에게 마시멜로우를 주셨어요.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오로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시멜로우도 퍼먹고 이거 차도 먹고 있어요. 이건 생딸기차 같은 건데 여기서 되게 흔한 도르차 같이 먹는 건가 봐요. 다 이걸 줘. 지금 오로라가 미약하게나마 떴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 결국 또 보네? 이틀 연속? 럭키네.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겠지? 결국에는 이틀 연속 봤어요. 와, 안 보이겠지 카메라에. 아, 이 초록색 연기 같은 거 왜 보이세요? 이게 오로라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눈앞에는 오로라가 있는데 카메라 안 담그네요. 저희 오로라 헌팅 두 번 하는데 두 번 다 봤어요. 올해 뭔가 운이 잘 풀리려나 봐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기바다 가세요. 좀 더 선명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로라 헌팅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오로라를 쫓아다니는 건가 봐요. 지금 차에서 보이거든요? 카메라에서 안 보이겠지? 오늘 진짜 쉬자. 오늘도 날씨 좋고 눈 퍼와서 만들어 먹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렸더니 왜 눈을 담아서 먹냐고 안 더럽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눈 진짜 깨끗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운이 좋긴 좋았나 봐요. 지금 보이세요? 회색 하늘? 어제랑 다르죠? 아, 어제는 결국 그렇게 한 번 오로라 발견한 다음에 다른 곳 갔을 때는 다 오로라가 없어졌었어요. 오로라 보기가 생각보다 진짜 힘든가 봐요. 저희가 첫날에 너무 어마어마한 오로라를 봐가지고 막 오로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다 뜬소문이었나 보다, 오면 볼 수 있나 보다, 여기저기 다 오로라인가 보다 이랬거든요. 첫날은 숙소 와서 잘 때도 하늘에 오로라 떠 있어서 보면서 잤거든요. 어제는 그렇게 막 진짜 계속 5만 대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 운전해서 계속 찾아다녔는데도 그때 딱 한 15분 본 게 전부예요. 그러고서는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심신이 유약한 저를 준이 하도 여행 꼭 뽑겠다고 극기 스케줄을 짜놔가지고. 준이랑 여행하면 항상 한 번씩 아프거든요.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럴만도 하지 그지? 응. 오늘은 집에 있을 거예요. 숙소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이따 그냥 눈싸움이나 좀 하고.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자쿠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응. 누나요, 한방눈이다. 저는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날씨가 난리가 아니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숙소에서 바깥 보면서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와서부터 며칠 내내 너무 달려가지고 너무 쉬고 싶었는데 오늘은 어제 새벽에 오로라 헌팅 가면서 오빠한테 아 제발 내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 이랬는데 딱 쉬기로 한 날에 날씨가 아작이 나가지고 그 이런 것도 없어요. 빠이. 혼자 자쿠지 하니까 좋아? 안 추워? 난 안 해. 여러분 보이세요? 3일 연속으로 오로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숙소거든요? 그냥 바로 앞에 떴어요. 여기 숙소에서 펌프 돌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로라 뜰 때마다. 진짜 아까 아침에 날씨 보셨죠? 완전 하늘 완전 흰색이었던 거. 그래서 오로라 뜰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농담 아니고 제 기바다 가세요. 저는 한국 돌아가자마자 로또 살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도착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메뉴예요. 여기 정말 다 좋은데 먹을 거는 진짜 없어요. 핀란드 올 때 무조건 라면이랑 이런 거 많이 싸와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에서인가 봐요. 저 근처에 음식점도 많이 없고 그나마 헬싱키는 있는데 여기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그나마 있는 피자집에서 피자 먹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가 에어비앤비가 아니니까 음식을 할 수도 없어요. 물 끓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진짜 컵라면?
좀 사이즈 맞는 거 입어요. 재워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날씨 역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호텔 떠나서 다른 호텔로 넘어가요. 거기는 그래도 석식이랑 조식 둘 다 주고 안에 뷔페가 있대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물어보시는데 뭐가 있어야 맛이 있던가 보죠. 그래도 오늘은 가는 날이라고 주는 건가? 스페셜 메뉴인 도너츠가 왔어요. 아껴 먹어야지. 저희는 숙소를 옮겨서 새로운 숙소를 왔는데 여기는 체크인이 3시도 아니고 4시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12시에 체크아웃해서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어가지고 12시 5분 10분 있다 도착했는데 4시까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이 이걸 태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발로 잡고 아 서런이다 서런 예쁘다. 저작권으로 인해서 제가 자체 BGM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소는 노던라이트 빌리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근처에 수베니어샵이 있다고 해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짜 눈밖에 없어요. 눈. 세상에 눈과 나밖에 없는 기분이야. 그래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보통 다른 나라는 시간 때울 때가 좀 있잖아요. 여기는 시간 때울 곳이 없어요. 나 여기 너무너무 좋고 인생 여행지 중 하나인데 와서 살으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워. 여기가 저희의 두 번째 숙소. 여기가 후기가 제일 많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갔던 데는 좀 도전을 하고 그래도 이틀 정도는 좀 안전빵으로 여기를 해놓자 해서 한 거거든요. 저기 집들 지붕 있는 거 보이죠? 저기가 다 숙소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짐을 이런 데다가 해서 끌고 가요. 다행히 이제 저희 숙소로 들어갑니다. 잘 말해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 두 번째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짜자잔. 계속 말하지만 여기 신발 벗는 문화 너무 좋아요. 깨끗해. 짜자잔. 여기가 두 번째 숙소예요. 저희 들어오려는데 카드키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좀 기다리다 들어왔어요. 추워 죽었어요. 여기는 밖에가 이렇습니다. 역시나 예쁘죠? 근데 여기 TV도 없어요. 왜 여기가 제일 유명하지? 근데 여기가 조금 크게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좀 볼륨이 커. TV도 없고 심심하겠다. 나랑인데 뭐가 심심해. 어휴. 노랑 있으니까 심심해. 오크리 라면 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여기도 역시나 음식 만드는 곳이 없어서 지금 저희 뽀글이 라면. 아 맞다 여러분 주먹 감자 라면?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물론 저는 아직도 틈새가 최애긴 하지만 면발은 얘가 더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가서 눈 맞으면서 놀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I'm one with the wind and sky.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I'm one with the wind and sky. Let it go, let it go. You'll never see me cry. 저희는 이제 오늘 이따 밤에 할 사우나랑 내일 할 스노우모빌 그거 예약을 했고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밥 띠라라. 첫 번째 숙소랑 다르게 여기는 동양인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희 옆집도 심지어 한국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핀란드는 현금 쓸 일이 진짜 없어요. 물론 요새 거의 어딜 가나 봐 현금 쓸 일 잘 없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여행 갔을 때 다 현금을 빼가긴 했거든요. 근데
거의 다 현금을 도로 싹 다 진짜 1원도 빠짐없이 다 남겨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핀란드 현금 잘 안 쓴다고도 하고 하니까 아예 한 푼도 현금을 빼가지 말아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현금을 빵원 가져왔는데도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약한데. 아무튼 그래서 현금을 아예 빵원을 가져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금 쓸 일이 없어요. 좋네요. 저녁입니다. 진짜 세상에 나 이렇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뷔페 처음 봤어. 이게 진짜 핀란드 음식인 거면 나 핀란드 아무리 예뻐도 죽어도 못 살아 여기서. 먹을 만한 게 많이 없다.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던데. 하나도? 빵? 끝? 아이스크림? 끝? 내가 또 유난히 한식파라서 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럼 우리 앞으로 여기서 조식 석식을 해결해야 되죠. 다이어트 되겠네. 나도 웬만하면 먹겠는데 먹을 만한 게 많아. 나 해외여행 와서 라면 지겨운 거 처음인 거. 저희는 지금 사우나에 왔어요. 핀란드식 사우나. 사우나 너무 좋아요. 진짜 집에 사우나 하나 가족용 사우나실 하나 사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좋아. 진짜 붓기가 싹 빠져요. 드론은 왔는데 너무 어둡고 나 무서운지? 문도 저런 삐끗하면 무슨 진짜 전설의 고향 같아. 아씨 오빠 이거 봐. 이거 깨져 있는 거야? 진짜 저희 프라이빗 사우나 예약해놨거든요. 아까 갔던 데는 다른 데인가 봐요. 저희가 거기 그냥 아니 뭐 맞겠지 하고서는 할까 하다가 다시 리셉션 갔던 거거든요. 만약에 했으면 진짜 어쩐지 불도 안 켜져 있고 너무 무섭더라. 그치? 저는 사우나 하고 올게요. 저희는 이제 별 보면서 잘 거예요. 한토리들도 굿나잇. 스노우모빌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편도선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일단 불태워서 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한국 돌아가서 장렬히 전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취소 안 하고 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정신력으로 버틴다. 놀기 위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난 저 진짜 엄청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이 안에도 옷 세 겹에 핫팩 온통 덕지덕지, 양말도 엄청 두꺼운 양말에 그다음에 핫팩 위아래 붙이고 그다음에 수면 양말 껴서 얼굴도 부어올려요. 마스크도 부어. 그래도 지금 더워. 조식 뷔페는 평범한 호텔 조식처럼 나왔네요. 아침도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대만족입니다. 드디어 핀란드 와서 생연어를 먹네. 잘 먹겠습니다. 굿모닝. 옷을 갈아입었어. 여기 오면 무슨 액티비티 할 때마다 이렇게 스키복보다 더 심한 방한용품을 줍니다. 갈아입었죠. 이게 맞냐고 이게. 예, 오빠 달려.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 아니에요. 그냥 진짜 편도선 부은. 제가 원래 편도선 자주 붓거든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아니어서. 곡식 창고. 저희 스노모빌 끝나고 오자마자 썰매 타러 버스 타러 갑니다. 스노모빌 약간 재밌었지? 응. 딱 두 시간이 좋은 것 같아. 조난당했다가 온 기분이.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두껍게 입었는데도 추위가 나중에는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막 춥진 않았거든요, 체감이. 근데 그냥 와 이걸 뚫고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썰매 타러 가야지. 제일 기대다. 버스 정류장이 되게 아담하게 생겼어요. 버스 저거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요. 정상이 지금 이게 끝이 건가? 엄청 가파른. 이게 진짜 저세상 재미래요. 재밌을 것 같다 딱 봐도. 그치? 영상으로는 되게 낮아 보이네. 그니까 진짜 높은데 지금 거의 무슨 90도인가 싶어요. 이거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오래 올라와. 올라오다가 진짜 나이 먹는 거. 이거 진짜 가파른. 쭉 내려와. 오 착지. 잘하네. 오빠 딴 타러 오지 됐는데. 딴 타러 오지 됐어. 됐어. 눈이 너무 우박처럼 내려서 눈이 아파요. 여기서 먹은 것 중에 가장 그럴싸해. 파츠코에 마시멜로랑 크림 뿌렸어. 우와 살찌겠다. 시티 마그네틱을 샀습니다. 여기는 마그네틱도 이쁜 거 진짜 없어요. 그래서 고를 뭐가 없어. 그냥 이게 더 이뻐 이게 더 이뻐 이런 거 없어. 그냥 사야 돼. 이제 오늘 하루 끝. 아 이제 좀 쉬자. 드디어 쉬는 시간을 주겠네 쭈니. 고. 오늘 저녁은 햄버거. 제가 열심히 놀고 전사해가지고 장렬히 전사를 하는 바람에 쭈니 절 위해서 햄버거를 싸왔어요. 드디어 간만에 먹을 거다 온 걸 먹겠네. 오늘은 이거 먹고 쉬려고요. 한국 가서 아픈 건 상관없는데 비행기에서 아플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비타민도 또 먹을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천장에 오로라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네 번째 오로라입니다. 진짜 완전 푹 자고 있다가 떴거든요. 근데 보인 거야.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지금 저 큰일 났어요. 오로라 먹겠다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숙소 카드키 안 들고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로라 눈으로 봤을 땐 사라졌는데 은은하게 하늘이 초록색이네요. 이렇게 응집해 있어야지 눈으로 보이거든요, 선명하게. 퍼져 있으니까 안 보여. 그래도 우리 오늘 여기 사리살까에서는 마지막 날인데 또 봤네? 진짜 마지막 밤이었는데. 이제 극지방 떠나서 다시 헬싱키로 가거든요. 헬싱키는 오로라 안 보이거든요. 오로라 사라졌길래 숙소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또 저기 엄청 선명하게 떴어요. 오로라는 약할 때는 그냥 구름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희뿌옇게 흰색인데 그러다가 점점 세지면서 초록색이 되고 그러다가 좀 더 이렇게 응집되면서 이렇게 웨이브 모양으로 생겨요. 제가 본 애들은 그랬어요. 또 풀려갈 때는 이렇게 다시 뿌옇게 하얘지면서 약간 솜사탕 찢어놓은 듯하게 희석되는 느낌 들면서 아예 사라져요. 한기라는 안식점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안식점이래요. 존맛 땡구리. 감기받았는 기분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저 감기 걸렸다 그랬더니 생강차 주셨어. 대박이죠. 저 진짜 친절하세요. 같은 한국인이라고. 너무 살 것 같아. 고마워. 자 이제 핀란드 뜹니다. 막판에는 아파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뭐 한 것도 없고요.
그럼 안녕 핀란드. 안녕. 바이. 행복했다.